안녕하세요. 희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즉 폐경 전후, 그리고 폐경 이후에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갱년기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10대부터 40대인 폐경 전 여성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갱년기 이후에 근육이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걸 막으려면 10대, 20대 때 미리 강하고 건강한 근육과 뼈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으로 설명할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튼튼하고 건강한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왜 갱년기 이후에 급격히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 감소증은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또 다른 연령 관련 질환 중 하나로 뼈의 화학적 조성에는 변화가 없고 단위 용적 내 골량이 감소해서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에요. 주로 골밀도 기준이나 골절 병력 등을 참고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흔히 근, 골격을 같이 묶어서 부르듯이 근육과 뼈 건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같이 약해질 확률이 높고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함께 약해지게 되죠. 갱년기 이후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왜 생길까요? 먼저 근감소증부터 살펴볼게요. 근육량 감소는 50세부터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노화되면서 신체의 염증이 증가하고 근육세포 재생이 잘 안되고 단백질 합성도 감소해요. 그리고 여성은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위성세포라고 근육회복과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육위성세포가 활성화되고 증식되는 과정에 에스트로겐이 관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트로겐 뿐만 아니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약어로 IGF-1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호르몬이 없으면 근육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성장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폐경과 동시에 이 두 호르몬은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근육량과 근력이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폐경 후에 골다공증은 왜 나타날까요? 골다공증은 남녀 유병률이 유의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더 많이 나타나고 폐경과 함께 유병률이 급상승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일명 재흡수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폐경을 하게 되면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뼈의 재흡수 과정이 증가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같이 높아집니다. 폐경이 되면 골질은 1에서 2%씩 감소하게 되고 폐경 후 첫 5에서 7년 사이에 골밀도의 무려 20% 정도가 소실됩니다. 폐경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점점 약해진다고 보면 돼요.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입원 치료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감소증이랑 골다공증 둘 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거라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으로 치료하면 해결되지 않나요? 물론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면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연구 결과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이 50세에서 60세까지의 상대적으로 젊은 폐경 여성의 근력 저하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연령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매우 높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경과 에스트로겐 감소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폐경 후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건강한 습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을 들이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골다공증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신다면 더 신경 써서 10대, 20대 때부터 관리해주시는 게 좋고 생활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좋은 쪽으로 바꾸신다면 더 좋겠죠. 첫 번째,
조기 폐경 혹은 조기 난소 절제를 한 경우입니다. 조기 폐경은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고, 조기 난소 절제는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만 40세 이전에 난소를 절제해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마르고 골격이 작고 비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팔목이나 발목을 보면 뼈대가 굵은 사람이 있고 살이 있어도 뼈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뼈대가 얇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 모두 골다공증은 아니죠. 이런 체형이시라면 젊었을 때부터 운동이나 단백질 풍부한 식사를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다공증의 가족력이에요. 이건 사실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중 하나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가족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걸리는 게 아니듯이 다른 요인을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한 번도 임신을 하지 않은 미산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갑상선 및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을 때예요. 이 두 질환을 앓게 되면 골대사가 항진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칼슘 섭취가 적거나 위장관 질환 또는 위절제 등으로 인해 몸이 칼슘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예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이고 혈액에도 존재해요. 그런데 칼슘 섭취가 적거나 질환 때문에 흡수를 잘 못한다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뼈에 있는 성분을 꺼내 쓰게 되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과도한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예요. 이 세 가지는 생활 습관이니까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간 질환이 있거나 햇빛 노출이 적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예요. 다양한 간 질환에서 간성 골 형성 장애가 동반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뼈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음식으로의 섭취, 그리고 햇빛, 즉 자외선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활성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식사를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다면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인자네요. 여기까지 골다공증 발생 고위험군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동, 단백질, 비타민 D.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이에요. 노화와 호르몬 변화에 따른 근육과 골량 감소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신체 활동을 늘리고 운동을 하는 건 근 감소증,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운동은 근육량, 근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 수행 능력을 높여서 근 감소증, 골다공증과 관련된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을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뼈대도 중요하고 뼈대 주변의 구조물들, 시멘트도 중요하죠. 건물을 지지하는 이 구조물들이 튼튼하다면 자연재해나 부하에 강할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부하 운동으로 골격이 튼튼하면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쉽게 부러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골다공증 고위험군 중 두 번째에 마르고 골격이 작고 비활동적인 사람이 있다고 했죠. 폐경과 근감소증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신체 활동이 적은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폐경 전에 미리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해요. 폐경 후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는데 운동하거나 활동할 때 넘어지거나 다쳐서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이 돼요. 그런데 조심하기보다 활동량을 오히려 늘리고 운동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도 골밀도의 정도와 골절 병력을 고려해서 골절 위험이 높다면 고강도보다는 중등도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권유드리는 운동은 점진적 저항 운동이에요. 점진적 과부하, 쉽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해요. 근육에 강한 저항 부하를 걸어서 하는 운동으로 근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의 체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점진적 저항 운동이 근육량, 근력, 근지구력을 모두 증진시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골 질량을 높이고 부하를 받는 뼈의 골 강도도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근력 운동만 해서는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하죠. 근력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음식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 조직에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기보다는 분해 위주로 대사가 작동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단백질 농도가 잘 올라가지 않죠. 단백질은 근육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는데 이 아미노산이 혈류를 통해 근육으로 전달되어 운동 능력이 증진되고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뼈 건강에 활성형 비타민 D인 칼시트리올과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은 이 칼시트리올과 장내 칼슘 흡수를 조절해서 뼈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유럽 임상 영양 및 대사학회에서 권장하는 건강한 노년층을 위한 최적의 1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1.0에서 1.2g이라고 합니다. 체중 50kg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50g에서 60g 정도인 거죠. 그리고 신체 활동과 운동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사항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일 단백질 섭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섭취하는 게 나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빈도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단백질 함유 식사를 나눠서 섭취하거나 하루 중에 아침, 점심에 단백질 보충을 하는 것이 노인의 근육량 보존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식이 단백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저항성 운동, 즉 웨이트 후에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가 강화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은데 갱년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우유에 콩단백질을 첨가해서 먹는 것도 좋은 단백질 섭취 방법이에요. 우유는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고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호르몬요법의 자연적인 대안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는데 폐경기에 발생하는 골량 손실과 각종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대신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을 진단받았거나 위험이 있다면 의료진과의 상의하에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장, 부갑상선, 신장에 대한 내분비 효과를 통해 몸속 칼슘과 인의 항상성과 골격 무기질화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활성화된 비타민 D는 특히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 칼슘을 침착시켜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을 때 몸 안에서 생성되고 음식을 통해 섭취하게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도 많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식사를 통한 비타민 D 섭취는 1일 요구량의 약 10에서 20% 정도만 충족시킨다고 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에 따라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꺼내쓰게 되고 뼈를 무기질화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 손실이 늘어나고 무기질화가 잘 되지 않고 뼈가 허약해져서 결국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칼슘 조절, 흡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근력 유지와 근 수축에 중요합니다. 식이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D가 풍부하지 않다면 보충제로 따로 섭취하는 게 좋고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단독보다는 칼슘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유럽 지침에서는 모든 노년층 여성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1000mg, 비타민 D는 800IU,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을 권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갱년기 이후의 근 감소증,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챙겨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예방이라는 게 미리 방지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아직 갱년기가 멀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조한 운동, 단백질, 비타민 D를 10대, 20대 때부터 챙기신다면 나중에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